지난 제20대 대선 토론 방송에서 토론자별 1대1 수어 통역 서비스를 생방송 중계한 복지TV가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선정한 3월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. 아울러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도 토론자별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는데요. 복지TV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복지 발전과 모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